그런데, 게으른데다가, 남잘된 꿈을 못 보고, 판단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욕심까지 있어. 이러면은요, 이거 정말 완전 죄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심, 이게 우리가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저기 막돈 뭐 때문에 회사나 국가, 기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요 경제 규모가 8조예요. 우리는 1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거그걸 빼와야지. 근데 그냥 뭐 사장 자리 준다, 부사장 자리 준다, 이런 거에 혹해 갖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얼마 전에도 세계 특수강 업체 직원들이 억대 연봉 준다고 그냥 그걸 다그 그걸 팔아. 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다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들 무시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 무시해요. 왜 무시하는 줄 알아요? 사람 가까이하면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그게 귀찮으니까 아예 사람도 안 만나는 부자들 많아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돈 그냥 그냥 쥐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만약에 100억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 거지예거지 그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100억을 꼭하로 아까워갖고 한 푼도 안 쓰고 죽었어. 그게 무슨 100억 재산가예요. 근데 내가 한 5, 5억, 10억 있어. 근데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라 경제 돌아가라고 소비도 좀 하고. 이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알찬 부자예요. 근데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쌓두는 재미로만 가, 갖고 있는다.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게을를 때 죄를 많이 져요 일이 없는 사람이 꼭 남탓하고 핑계대고 어,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생각이요 멍청해지고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요 1년 내내 너무 바빠요 사실 우리 생태마을 이렇게 보면 어, 1월달, 2월달은 콩을 600가마를 삶아요 1월달, 2월달 콩을 600가마 그러니까 그냥 솥큰거 10개를 가지고 하루에 4가마 쌍끼가 바빠요 왜냐하면 콩은 한 6배 정도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신부님 천국장 좀 그만 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laughs> 네. 그래서 어, 콩 하죠 또 1월달, 2월달은 아토피 아이들 힐링 캠프래요 아토피가 먹, 먹을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하지 또 이제 3월 달 되면 거름 또 우분 하다가 거름 다 피지. 그리고 그냥 3월 달 되면 양 상추 무슨 치커리 쑥갓 뭐 감자, 고추 모종 내기가 너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훌쩍 지나. 너 저는 또 이제 3월 달에 이제 또 사순 이제 강의 다니고. 4월 달 되면 여기 구역장 반장님들 뭐또 여기 오늘도 뭐뭐 무슨 아 뭐, 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도 오고 무슨 세무사님들도 오시고 뭐 4월달 오월달, 육월달에는 정말로 많이 옆 피정을 하요. 그러면은 이제 삼월달에 이제 모종낸 뭐 상추, 뭐쑥 같은 이런 거 뜯어다가 된장만 갖다 줘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맛있다고 그냥 자연에서 바로 먹으니까. 7월달 팔월달은 우리 학생들 또 삼천 명 와서 환경 피정하고, 9월달은또 이제 가을에 김장을 하고 배추, 배추도 한 이번에도 한 사만 삼천 포기 심어놨어요. 무는 1 0만개 심고, 고추는 사천 근 해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러면 이제 9월달 또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해. 11월, 12월달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특강 다니고 책 쓰고 직원들이요 정말로 그래. 신부님 해만 치면 잔다는 거야 해만 치면 죄지 시간이 어디 있어? 해만 치면 자는데 네. 이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밤새 잠은 안 오고 컴퓨터 인터넷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시기심이야 시기심 남 시기하는 거남잘 되는 꼴을 못봐 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축하해 줘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그니까그 민족 유대 의식이 철저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기 어려운 형제들끼리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우리도 개 모으자 우리 형제들. 그래갖고 오십만 원, 백만 원씩 모아갖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사형제인데 개 모아갖고 우리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조카가 여섯이니까 걔네들 뭐 가게 하나 할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 무이자로. 그럼 이로 쓰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다잘 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자 꼬주고 그냥 뭐 조금 돈한 천만 원 주고, 이자를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이게 다 하느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느님 앞에서. 그래서 이저 출애굽기 1 8 장에 보면. 이웃한테 돈꺼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해주는 게 크게 세상 사는 맛이지 그돈꺼주고 그냥 돈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막 쓰라고 그러고 이건 정말로 죄가 꽉차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판단까지 부정적으로 해 그냥 자기 눈에 있는 들뽀 끄낼 생각은 남의 눈에 티끌만 찾아내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잘못을 자꾸 수정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건강한 이 저기 뭐야 예수님 하느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런 내가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남 잘된 꼰을못 보고 판단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욕심까지 있어. 이러면은요, 이거 정말 완전 죄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심, 이게 우리가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저기 막돈 뭐 때문에 회사나 국가 기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요. 경제 규모가 8조예요. 우리는 1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그걸 빼와야지. 근데 그냥 뭐 사장 자리 준다, 부사장 자리 준다. 이런 거에 혹해 갖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얼마 전에도 세계 특수강 업체 직원들이 억대 연봉 준다고 그냥 그걸 다 팔아요. 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다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들 무시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 무시해. 요왜 무시하는 줄 알아요? 사람 가까이하면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그게 귀찮으니까 아예 사람도 안 만나는 부자들 많아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돈 그냥 그냥 쥐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만약에 100억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 거지예, 거지. 그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100억을 콕으로 아까워갖고 한 푼도 안 쓰고 죽었어. 그게 무슨 100억 재산가예요. 근데 내가 한 5, 5억, 10억 있어. 근데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라 경제 돌아가라고 소비도 좀 하고 이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알찬 부자예요. 근데 한 푼도 안누고 그냥 싸두는 재미로만 가, 갖고 있는다. 그 사람들은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 나누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죄짓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돈더 더 벌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언제 제일 괴로웠나? 나도 보니까, 내가 욕심 필때 제일 괴로웠더라고. 나도 내가 이제 여기 생태 마을 한 10년 동안 하니까, 아유, 여기 뭐 여러분들 참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인이 200명, 200명. 근데 막 300명, 400명씩 막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이기한 거의 진짜 한 100억을 들여서 정말 꾸며 놨어요. 근데 한 300명, 400명 오니까 200명이 딱 맞는 데는데 욕심이 생기는 내가. 이거 강당이 너무 조그만데 이거 좀 크게 해야지. 그래 갖고 황토성당질라고 계획을 했었어요. 설계까지 다 했어요. 사제관도 우리 부관장 신부님들이 오니까 사제관도 통나무집 좋은데 있는데 황토 사제관을 짓는다고 설계도 다 해놨어요. 수영장도 저 마당에다 수영장도 해놨고 오는 분들이 수영도 딱또 내가 욕심을 피는 거죠. 근데 떨커덕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떨커덕 내가 위암이 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려 수술하러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당이 뭐가 필요해? 황토 성당이 사제관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네. <laughs> 그렇지 않아요? <laughs> 네. 수영장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야 내가 저는 그그암 걸리기 전에는 7일 중에 9일을 일을 했어요. 7일 중에 9일을. 네. 아, 무슨 얘기냐 하면 아침에도 강의 하고 밤에도 강의하고 어떤 날은 서울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밤에 부산에서 강의하고 막 이랬어요. 미국 강의도 만약에 뭐 7월 뭐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강의다. 그럼 10월 아침에 도착해 하고 18일 강의 끝나 고 한국에 와서 또 강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죽을 둥살둥 살은 거죠. 그나 죽으면 무슨 소용 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내 우리 신부들은 아유 그놈의 새끼 죽을 둥살둥하더지이 아까운 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죽으면 누구만 가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80인데 그냥 가슴에 묻고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수술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 성당 안 짓는다. 사정관안 짓는다. 수영장 안 한다. 백지다 백지. 그 수영 수술하고 나왔고 이제 건강 갖고 나왔단 말이야. 성당 안 짓고 이 황토 이것 이것도 제가 흙으로 다바른 거예요. 황토 15cm. 아, 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는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지금 사조관도 황토, 저기 뭐야,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영장도 그냥 여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laughs>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 갖고또 가만히 보니까 다내 욕심이야, 욕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다고 뭐 생태마을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내 인생이 괴로운 건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다내 욕심 때문에 다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단골집 있는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단골집에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근데 자리가 20개밖에 안돼 그런데 그냥 막한 50명이 돌아가 사장이 막 100그릇을 팔아도 너무너무 행복해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그런데 요 100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운 거야. 돌아가는 사람 아까운 거예요. 아유, 저거 내가 가게 조금만 크게 지면은 내가 저것도 다팔수 있는데 500그릇까지 팔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갖고 이제 땅을 좀 사서 건물을 크게 져요. 100명 앉을 수 있는 자석을 해 갖고 그러니까 뭐뭐 뭐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00그릇 팔려. 그럼 100그릇 팔다가 200그릇 팔리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져. 근데 이 사람은요 목표가 500그릇이야. 500그릇이니까 몇 그릇 손해 본다고 생각해? 300그릇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니까 러 옛날에는 양 100그릇 팔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웃고 그냥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이 옮겨갖고 째려보는 거야 이거 아, 이, 아 오늘 300명이 안 왔네. 이거이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웃든 사장 얼굴이 새로 이사 가거나 얼굴이 굳어 있어. 직원도 두 명이면 충분하던 거열명 줄라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까지 빚까지 해갖고 건물을 전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뼈국물 오리잖아 뼈국물만 울고갖고 손님한테 줬는데 아이씨 이거 돈이 안 되네 야 우유타 우유타 막 <laughs> 예, 예, 우유 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어 옛날에 그 맛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집 옮겨가더니 아그집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야. 25평 살때 행복했어. 근데 50평짜리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은행 이자도 좀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내가 50평을 사야지. 50평을 샀어. 여러분들 50평 사면은요, 상황이 달라져. 25평일 때는 25인치로 충분해. 근데 50평짜리를 가지고 25인치 25, 앞, 저막 텔레비를 갖고 가면요, 요만해, 요만해. <laughs>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50cm로 사야 돼. 예? 냉장고도 2도하던가 6도하로 해야 돼. 예? 50평에서 티코 타고 나오기 창피해. 예? 그랜저는 사야 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안 피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 워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 성당도 마찬가지야. 성당도 가만히 보면은요, 성당도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 신부님들 이렇게 새로 성당 지을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교우들 한 2,500명, 3,000명이면요, 그 교우들 죽어라 모아야 30억 모아요. 그런데 설계를 한걸 보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놓은 성당 많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은 50억이 들어간다. 그럼 교우들이 50억을 우리가 어떻게 내지? 나 돈도 없는데? 또못 내는 교우들은 미안해서 성당 못 나오고. 아 성당 짓는 데는데 교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신부님이 반짝반짝 웃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죠. 응? 하느님 집 짓는 데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맨날 욕하고. 그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욕심 때문에. 욕심을 안 피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요. 얼마나 좀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 생태 마을 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80만 원 준다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 60 넘은 사람 은안 써요, 우리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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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웃음> 아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 많은 분 어, 신부님, 신부님 노인들한테 강의하면서 살사라면서왜60 우리는요. 우리 직원 23명이 다 60이 다 넘어서. 그래서 우리, 우리도 세대교체가 필요해. <laughs> 그래서 지금 최고 나이 많은 직원 70에 70, 근데 우리는 안 내보내요. 70, 4인가 최고 나이 많은 직원 우리는 안 내보내요.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안 내보내는 게내 기본 목적에. 젊은 애들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180만 원 준다니까 3달 실습, 3달 그여주나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여기를. 왜? 내 자식만은 연봉 3천, 4천만 원 되는데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 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4만 달러 버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연봉. 그 4만 달러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이면요,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어떤 줄 알아요? 5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도 자기네들은 저소득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벌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욕심. 어, 진짜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면 먹고 살만 해요.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300만 원 먹고 살만 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 애 학원만 안보내면 충분하지. <laughs> 근데 그냥 애 학원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힘든 거지 그러지 않으면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심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 이 많은 거. 이 어떤 그 명왕성이랑 영화찍은 감독 얘기 아니에요. 전교 2등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이면 공부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등에서 597등. 했어. 597등. <laughs> 네. 네. 전교 2등이 뭐야? 난 전교 100등 안에만 들어도 원도 한도 없겠어. 근데 2등 하는 애한테 엄마가 맨날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1등을 못해 오냐 이거야. 얘는 근데 죽을 만큼 해도 그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죽을 만큼 해도. 죽을 만큼 해도 1등을 못하는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한번 1등 하는 애가 뭐 몸이 아팠는지 어땠는지 시험을 잘못 봐 갖고 얘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러고 엄마한테 1등 딱 성적표를 주고 딱내 네 말하고 죽었어요. 이제 됐지? 이제 됐지 엄마 욕심 채웠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아파트에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들 욕심 때문에 수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영원히 수도 없는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뭐라 일해라 일해라 그래야지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얘기요 포크레인 가르치라 이거 포크레인 트랙터 용접 기술 기술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재밌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 너무 많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빚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뭐 걱정해. 이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아 내가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줘요?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빚에 눌려서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30살에 은행에다 대출해 갖고 집을 사요. 평생 갚아요. 평생. 평생. 그러니까 빚 갚는 건 갚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은 10년 갚을 거 20년에 갚으면 되잖아.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그 참! 아무것도 안 쓰고 죽을 둥살동 10년 갚었어 그러고 제좀 숨통 좀 실라 그러는데 30 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50 평짜리 아파트를 또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대출 받아갖고 50평 쭈욱 평생 그냥 돈한 푼도 못 쓰고 집만 늘키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하러 사러? 조금 빚을 천천히 갚고 때가 되면 갚아지는 거니까. 그뭐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사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욕심 피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동양증권 뭐또 사고 났죠? 내가 부산저축은행 때도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 경제가 3%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예요. 그러면은 이자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나라 경제 성장률이 7%면은 이자 7%줄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이상 지금 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다가 너도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만약에 이 은행이 10% 준다, 그럼 이 은행은 문제가 있는 은행이에요. 근데 동양증권이 10% 준다고 그런 거예요. 10%. 그러니까 내가 평생 3억을 모아뒀어. 3억을 모아뒀는데 3% 주면은 얼마야? 한 달에 많이 받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10%면 3억이면 얼마냐면은 그래도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300만 원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양증권에 맡기는. 그리고 2조 원이 다 날아가는 거야 2조 원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야. 그럼 이분은 사먹 모으느냐고 평생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안 하고 사먹을 60에 딱 모았어. 이번에 25%, 65세 이상 25%가 이, 이 여기 동양증권에 돈 날린 분이 25%가 65세 이상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3억을 모아갖고 어떻게? 해? 동양증권에 맡기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생활비 된다고 하고 맡긴 거야. 그러면 평생 한 푼도 못 쓰고 3억 날라가니까 남은 인생도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 신조는 뭐냐? 그달에 번건 그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 <laughs> <laughs> 그달에 번건 그달에 다 쓰자. 어, 이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난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 경제 위기 왔을 때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은요, 돈 가모아 집 사서 집값 다 반쪽 났어요. 근데 멕시코 애들은요, 주급을 받아요. 미국 애들은 금요일날 받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모여서 뭐 먹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월일부터 죽으라고 일하고 금요일날 또탁뭐 그래갖고 그분 내가 그때 강의 갔을 때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린 평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모여가고 먹고 그냥 쟤네들은 날라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이 아니거요 날라갈 것도 없으니까 속 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만 그냥 집 딥다 사돈 한국 사람들은 속 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라 써라 쓰고 열심히 벌면 된다 쓰고 물론 저축도 해긴 해야 되지만은 아돈 아까워갖고 한 푼도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욕심이 어 얼마 전에 뭐 무슨 여행사에서 200만 원을 주면 뭐200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인 지 모른다고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200만 원을 줬는데 2억을 벌게 리 벌리게, 벌리게 해 준다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는 게 뭐야? 다 이놈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5%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네,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 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라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laughs> 이 모든 게 쌓여 갖고 뭐가 되냐면 미움이 돼요. 모든 게 쌓여 갖고 미워.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미움 이 있어. 여러분들 막 너무 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저원 미워 죽겠으면 저는 미워 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도 패고 그런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자식 해레는공부는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면 막막 돼지 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갖고 나오고 열 시에 열1 시에 일어나고 미워해 안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느라 병원비 내느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은 미워하면 미워, 솔직히 미워요. 미워요. 사람이이생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건내 손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만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얇아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뭐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 야 미움이 꽉차 있고 분노가 꽉차 있는 사람이 그럼 미움이 많으면 NK 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러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술 먹어서 걸렸어. 술 먹어서. 술 먹어서. <laughs>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운전을 음내를 운전하고 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 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걸 싹왱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길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 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어, 정말 심장이 쓰어 쓰러...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신경 에거실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을라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그냥 전부 그냥 다 사랑하려고 그래. 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해.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 갖고 그냥 이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저 사람도 <웃음> 사랑하고 <웃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다 사랑해요? 에이, 이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삐죽한 놈이 있어. 삐죽한 말한 마디 라도 상처 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에이, 늘 한지는 얘기지만 에이,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 마디에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라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laughs> 응, 해주는데, 또 겨울에 또 한다는 소리가, 응? 저기 뭐야, 응? 남편이 돈못 벌어? 월, 옷을 이렇게 후줄구리 입고 다녀. 또 <laughs>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써?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별난 놈을 소개시켜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어? 네가 파마비 대줬냐 이씨? 파마지도 안대는게 내가 떡판 같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어?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laughs> 그리고 어디 가서 울러 성당 가서 우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서에 모두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 나는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다 사랑한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막살리러 가는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가 예수님 딱 붙잡아요. 그 네. 예수님이 가다가 어내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막 찾아요. 누군가. 그때 여자가 저하고 제가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거 고치려고 재산을 다탕진해 갖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만졌다고. 그러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랬을 때 진짜 어깨 우쭐했던 건 제자들이에요. 이 야. 우리 스승님은 옷만 만져도 저렇게 다 낫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다음에 누구야? 뭐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가자 쫙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고 그러고 12명 중에 딱 3명만 불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들어와 딱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거아야다 같이 근데 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아 9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하고 어느 별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 10명이 갔어. 근데 본당 신부님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데레사, 루시아 이러데 나머지 <laughs> 서 있어. <laughs>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아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다 데리고 들어갔다. 대왜 셋만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이 또 저기 뭐야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 하잖아요. 다볼산. 이게 다볼산이 내가 가봤는데 5 8 0 m 예 나자렛에서도 보이고, 나인,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에서도 보이고, 가나,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막 거기서도 보르고 심지어 갈릴리아에서도 보여요. 다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다볼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름도 어쩜 이렇게 잘 졌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 다볼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마로 올라가셨는데. 하늘 나라의 모습을 보여 주시려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 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데리고 오려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세만 올라. 데리고 올라가요. 아니 예수님도 열둘 중에 세만 끼고 도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신자 삼천명다뭐 네모난 놈, 동그란 놈, 세모난 놈, 별난 놈, 삐죽한 놈다사랑하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건요. 영양이라는 게 있어. 영양.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영양이 있어야 10명을 사랑할 역량이 10명만 하면 되고 20명 사랑할 20명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성당 세례받았던 이유 하나로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미쳐 미쳐. 예수님이 겟셋만이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자. 그러더니 갑자기 가까이 베드로, 야고버, 샘만, 요한, 요한만 샘만 오라 그래. 아,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아홉 명 그러니까 그중에 배신하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오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카 이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은 해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말래잖아요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기준이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는 말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좀, 이, 좀 나같이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에, 조금 더 높은 단계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나약한 존재예요. 전나 여러분이나 다 나약해요.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제 상추, 막 이제 쑥간 뭐이런거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린다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분들은 뽑아. <laughs>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 까지 자라요. 1m 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씨 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그 뽑아갖고 또내 몰래 또막 봉투 얼마나,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 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 힘들게 농사지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요, 우리가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것도 생태마을 이렇게 자연으로 농약 안 치는 거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 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면 그랬겠느냐. 어.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을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해 안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하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해서 나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 나너 나에 대해서 지금 헛소문을 퍼트리는데 나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트리는데 너 내가 들었어. 그니까너너난 어, 그런 말한적 없어. 내가 들었대니까. 어? 나한적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안 해. 그래서 속에서만 끓이는 거. 저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 예수님하고만 그러고 상대 나의, 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한 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말안 하고 참는 거예요.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폭발을 폭발이, 폭발이 돼갖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고 그냥 이 가스불 켜놓고 그냥 폭발을 그냥 <laughs> 방화의 16%가 화김에질르는 불이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참 그래서 중요한 거 용서라는 게 에, 여러분들 파바로티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플라치도 도밍고 이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984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 백혈병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 갖고 이제 이 치료를 다니는데 그때는 뭐 30년 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 시애틀 시애틀로 이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호세 카레라스가. 근데 이 카레라스하고 플라치도 도민군 원수야. 원수 어느 정도 원수냐면 카레라스는 전라도 사람, 플라치도 도민군 경상도 사람. <laughs> 네. 쉽게 말하면 그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무슨 법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밍고가 공연 가는데 카레라스는 안 갔어요. 그리고 카레라스가 공연 가는데 도밍고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도밍고가 그 공연 갈때 그래. 나는 카레라스를 부르면 안 간다. 아예. 이거 원수였어요. 그냥 그냥 백혈병에 가고 그냥 카레라스 이제 죽길 보지도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86년에 헤르모사라는 재단에서 헤르모사라는 백혈병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호세 카레라스는 너무 신나는 거죠. 이제 내가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날다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헤르모사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갖고 병이 다 나요. 병이 다 나갖고 이제 이제 카레라스가 너무 또 유명해지는. 나도 이제 87년에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 훌륭한 성악가다. 그래서 그 전에는 카레라스를 몰랐는데, 어뭐 CD를 사서 들어보니까 목소리 너무 너무 곱더라고. 아이 사람이 10%의 생존율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극복하 이 아름다운 노래. 를 나도 CD를 많이 샀죠. 그러고 아마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봐 요 카레라스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헤르모사라는 재단한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연락을 해갖고 정관을 보내 보내달라 그랬더니 정관에딱 창립자가 누구냐면 플라치도 도민고야. 원수 돈을 받아갖고, 원수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뛴 거죠. 내가 이 원수 돈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병을 내가 이거 치유를 했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원래 이런 재단은 없었다. 근데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 플라치도 도민고 씨가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도와준다면 자존심상에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 재단을 당신을 위해서 설립한 거다, 당신을 위해서. 예, 그래갖고 도와준 거. 이 카레라스가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미워했던 플라체도 도민고한테 마드리에 대해서 도민고가 공연할 때 올라가요. 올라가고 노래 중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 달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당신은 그 미워 나를 예, 도밍고가 딱 일으켜서 아니라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계 3대 테너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파바로티파바로티 예, 파바로티 이제 세상 떠났지만 그 노래를 나도 저기 뭐야 그 잠실 체육관에 그세 분이 왔을 때 노래 했는데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는 노래 중에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미노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런 카레라스가 피 파니스 민음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웃음> 감동을 <웃음>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용서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용서할 때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신부님,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몰라. <laughs> 그건 남편이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아, 어,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인생을 살면서. 일이 없어. 게을러. 그럼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은 사람은요, 딴 생각을 안 해. 일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난 앞으로 5년 후에 뭘할 거다, 10년 후에 뭘할 거다, 20년 후에 뭘할 거다, 30년에 후뭘할 거다. 제가 요즘 잠비아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하면, 한 50대 신분들이, 어, 신부님 저희도 가고 싶어. 얼마 전에는 70대 분들인데, 어, 신부님 저희들 할머니들이 저희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희들 재주가 있대. 뭘, 무슨 재주가 있냐니까, 우리들이 셋시 간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가자! 그래갖고 할머니들 이름 다 적어놓고 갔어요. 내년 7월 1 5일날 가려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는 시민님, 아무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7월 15일 가기 전에, 여 우리 생태마을에서 벽돌 쌓는 조족 기술 가르쳐 줄 거예요. <laughs> 네, 네, 네. 네. 진짜로. 조적 기술 그리고 아프리카는 집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슨 뭐, 뭐 냉난방 시설 안 하잖아요. 벽돌만 쌓으면 돼. 벽돌 쌓고 지붕만 하면 집이야. 근데그 벽돌도 이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산, 그 개미산이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장정 둘이서 곡괭이로 한 달을 깨도 못 깨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큰 포크레인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거는 30분이면 깨요. 근데 그 개미산의 그 흙으로 벽돌을 찍으면요, 이거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 요 그래서 내가 벽돌 찍는 기계도 이제 사서 이제 보낼 거예요그러고 이제 여러분들 가갖고 벽돌 찍고 그냥 조족 그대로 쌓으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일은 천지가 일에 천지가. 내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지.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안져요그 다음에 시기 남 칭찬해 줘라. 아, 옆에 사람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 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줍시다. 에?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예. 그러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부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긍,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오로지 한 분만이 할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 저는 사실은 어, 요즘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그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구원은 누구한테 유보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유보된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근데 우리가 저 사람 구원받는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요. 인간이요. 도를 넘어 쓰는 거예요. 오로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다.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할 우리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 할건 아니오만 해야지. 누 저는 쟤는 저 지옥 갈 거야. 쟤는 연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 가끔 우리 천주교는 요즘 어, 제가 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천주교는 굉장히 요즘 넓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네, 난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0년 전, 1000년 전 조상님들은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다 지옥가 있어요? 아니죠. 그럼 천당가 있어요? 모르죠. <웃음> <웃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보시켜줘야 돼? 하느님께 유보시켜줘야 돼요. 아니 세례 안 받았어도 착하게 양심적으로 자연의 순리 따라 살아간 분은 하느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그다음에 욕심 피지 말고 일도하기 일은 이예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한 번에 열 걸음 갈라 그러면은 떨어지든지 넘어지든지 까지든지 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인생.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저도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욕심 많이 폈었죠.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그 펴본 결론, 아니다.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면요. 남의 재물 탐내지 않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요즘 뜨는 배우 엄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아 요즘 뜨니까 돈좀 오천만 원 내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가갖고 어 당신 돈좀 내놓으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내가 내랜다고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거 강도지 제 강도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사 먹을 도와준 거는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딱두명 우리 어머니하고 형한테만 강제로 내라고 그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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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욕심 피지 말고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가 없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왜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게을러일 때 죄를 많이 져요. 일이 없는 사람이 꼭 남탓하고 핑계대고 어,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생각이요 멍청해지고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요. 1년 내내 너무 바빠요. 사실 우리 생태마을 이렇게 보면 어, 1월달, 2월달은 콩을 600가마를 삶아요. 1월달, 2월달 콩을 600가마. 그러니까 그냥 솥큰거 10개를 가지고 하루에 4가마 쌍기가 바빠요. 왜냐하면 콩은 한 여섯 배 정도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신부님 천국장좀 그만 팔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네. 그래서 어콩 하죠. 또 1월달, 2월달은 아토피 아이들 힐링 캠프를해요 아토피가 먹 먹을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하지. 또 이제 3월달 되면 거름 또 우분 하다가 거름 다 피지. 그리고 그냥 3월달 되면 그냥 상추 무슨 칡 커리 쑥갓, 뭐 감자, 고추, 모종, 내기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훌쩍 지나가. 넌 저는 또 이제 3월 달에 이제 또사수 이제 강의 다니고, 4월 달 되면 여기 구역장 반장님들 뭐또 여기 오늘도 뭐뭐 아, 뭐, 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도 오고, 무슨 세무사님들도 오시고, 뭐 4월 달, 5월 달, 6월 달는 정말로 많이 피정을 하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3월 달에 이제 모종 낸 이제 상추, 뭐쑥까 이런 것. 뜯어다가 된장만 갖다줘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맛있다고 그냥 자연에서 바로 먹으니까 7월달, 8월달은 우리 학생들도 3천 명 와서 환경 피정하고 9월달은 또 이제 가을에 김장을 하고 배추 배추도 한 이번에도 한 4만 3천 포기 심어놨어요. 무는 10만 개 심고 고추는 4천 근 해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러면 이제 9월달 또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김장하기 시작해 11월, 12월달까지 해요.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또 특강 다니고 책 쓰고 직원들이요 정말로 그래 신부님 해만 지면 잔다는 거 해만 지면 죄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해만 지면 자는데 <laughs> 네. 이게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저녁에 밤새 잠은 안 오고 컴퓨터 인터넷 이상한 거나 보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시기심이야 시기심 남시기 하는 거. 남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축하해 줘야 돼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민족끼리 서로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 민족 유대 의식이 철저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기 어려운 형제들끼리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우리도 개모우자. 우리 형제들. 그래갖고 50만 원, 100만 원씩 모아갖고 이제 우리 형제들이 4형제인데걔 모아갖고 우리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조카가 6섯이니까 걔네들 뭐 가게 안할때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 무이자로. 그럼 이로 쓰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다잘 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자 꼬주고 그냥 뭐 조금 돈한 천만 원 주고 이자를 이 천만 원, 삼 천만 원. 이게 다 하느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느님 앞에서. 그래서 이저 출애굽기 1 8 장에 보면 이웃한테 돈꿔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게 해주는 게 크게 세상 사는 맛이지 그돈꿔주고 그냥 막돈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 막 쓰라고 그러고 이건 정말로 죄가 꽉차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판단까지 부정적으로 해. 그냥 자기 눈에 있는 들보 끊낼생각은는 남의 눈엔 티끌만 찾아내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잘못을 찾고 수정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막 건강한 이 저기 뭐야 예수님 하느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런 내가 그렇게 완전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남 잘된 꼰을못 보고 판단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욕심까지 있어. 이러면은요. 이거 정말 완전 죄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욕심, 이게 우리가...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저기 막돈 뭐 때문에 회사나 국가 기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요 경제 규모가 8조예요. 우리는 1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 거기 걸 빼와야지. 근데 그냥 뭐 사장 자리 준다, 부사장 자리 준다. 이런 거에 혹해 갖고 그냥 우리나라 그냥 얼마 전에도 세계 특수강 업체 직원들이 억대 연봉 준다고 그냥 그걸 다그 팔아는 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다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욕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들 무시해요. 돈 많은 부자들이요, 사람 무시해요. 왜무시하는줄 알아요? 사람 가까이하면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그게 귀찮으니까 아예 사람도 안 만나는 부자들 많아요. 그냥 자기만 그냥 그돈 그냥 그냥 쥐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만약에 100억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 거지예요, 거지. 그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안, 100억을 다로 아까워갖고 한 푼도 안 쓰고 죽었어. 그게 무슨 100억 재산가예요 근데 내가 한 5, 5억, 10억 있어. 근데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라 경제 돌아가라고 소비도 좀 하고. 이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알찬 부자예요. 근데 한 푼도 안누고 그냥 싸두는 재미로만 가, 갖고 있는다. 그 사람들은 탐욕 속에 사는 사람들. 나누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돈더말더 더 벌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언제 제일 괴로웠나? 나도 보니까 내가 욕심 필때 제일 괴로웠더라고. 나도 내가 이제 여기 생태 마을 한 10년 동안 하니까 아유, 여기 뭐 여러분들 참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오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수용할 수 있는 원이 200명, 200명, 근데 막 300명, 400명씩 막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이제 이것 한 거의 진짜 한 100억을 들여서 정말 꾸며놨어요. 근데한 300명, 400명 오니까 200명이 딱 맞는 데데 욕심이 생기는 내가 이거 강당이 너무 조그만데 이거 좀 크게 해야지. 그래갖고 황토 성당 짓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설계까지 다 했어요. 사제관도 우리 부관장 신부님들이 오니까 사제관도 통나무집 좋은 데 있는데 황토 사제관을 짓는다고 설계도 다 해놨어요. 수영장도, 저 마당에다 수영장도 해놔고 오는 분들이 수영도 탁또 내가 욕심을 피는 거죠. 근데 떨커덕 4년 전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떨커덕 내가 위암이딱 걸린 거예요. 위암이 걸려 수술하러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성당이 뭐가 필요해? 황토 성당이. 사정하이 뭐가 필요해? 나 죽으면 내 후임자만 좋지. 그렇지 않아요? 수영장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야, 내가 저는 그그암 걸리기 전에는 7일 중에 9일을 일했어요. 7일 중에 9일을. 네. 아, 무슨 얘기냐면은 하 아침에도 강의하고 밤에도 강의하고 어떤 날은 서울에서 오전에 강의하고 밤에 부산에서 강의하고 막 이랬어요. 미국 강의도 만약에 뭐 7월 뭐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강의다, 그럼 15일 아침에 도착해하고 18일 강의 끝나고 한국에 와서 또 강의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죽을둥살둥살은 거죠. 그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죽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것 같아? 아유, 그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아까운 신부 죽었네? 그리고. 내 우리 신부들은 아유, 그놈의 새끼 죽을둥살둥하든지 지금 아까운 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죽으면 누구만 가슴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80인데, 그냥 가슴에 묻고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수술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한다, 성당 안 짓는다, 사정 안 짓는다, 수영장 안 한다, 백지다, 백지. 그 수영, 수술하고 나왔고, 이제 건강하고 나왔단 말이야. 성당 안 짓고, 이 황토, 이것, 이것도 제가 흙으로 다 바른 거예요. 황토 15cm. 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300명, 400명 오는 경우는 1년에 두세 번이야 그걸 욕심을 낸다고 그냥 30억, 40억짜리 또 공사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지금 사조간도 황토, 저기 뭐야, 통나무집 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영장도 그냥 요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laughs> 강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그냥. 굳이 왜 여기다 또 수영장을 만들어갖고 또 가만히 보니까 다내 욕심이야, 욕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렇다고 뭐 생태마을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내 인생이 괴로운 건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다내 욕심 때문에 다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단골집 있는 장사 잘 되는 집 있죠 단골집에 막 손님이 바글바글해 근데 자리가 20개밖에 안돼 그런데 그냥 막한 50명이 돌아가 사장이 막 100그릇을 팔아도 너무너무 행복해 막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그런데 요 100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까운 거야. 돌아가는 사람 아까운 거예요. 아유, 저거 내가 가게 조금만 크게 지면은 내가 저것도 다팔수 있는데. 500그릇까지 팔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갖고 이제 땅을 좀 사서 건물을 크게 져요. 100명 앉을 수 있는 자석을 해 갖고. 그러니까 어뭐뭐 뭐 음식도 맛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00그릇 팔려. 그럼 100 그릇 팔다가 200 그릇 팔리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져. 근데 이 사람은요 목표가 500 그릇이야. 500 그릇이니까 몇 그릇 손해 본다고 생각해? 300 그릇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100 그릇 팔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웃고 그냥 손님들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이옮겨갖고 째려보는 거야. 이거 아, 이, 아 오늘 300 명이 안 왔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웃던 사장 얼굴이 새로 이사가거나 얼굴이 굳어 있어. 직원도 두 명이면 충분하던 거열명 줄라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까지 빚까지 해갖고 건물을 전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뼈국물 오리잖아 뼈국물만 울고갖고 손님한테 줬는데 아 이씨 이거 돈이 안 되네 야 우유타 우유타 막 <laughs> 예, 예, 우유 타.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어 옛날에 그 맛이 아니네 이 사람이 집 옮겨가더니 아그집 옛날에 그 맛이 아니야 그러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야. 25평 살때 행복했어. 근데 50평짜리 친구 집에 아파트를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은행 이자도 좀 하고 좀 무리를 해서 내가 50평을 사야지. 50평을 샀어. 여러분들 50평 사면은요 상황이 달라져. 25평일 때는 25인치로 충분해. 근데 50평짜리를 가지고 25인치 25, 앞 저, 막, 테레비를 갖고 가면요. 요만해, 요만해. <laughs>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50cm로 사야 돼. 예? 냉장고도 2도 하던 거 6도 하로 해야 돼. 예. 50평에서 티코 타고 나오기 창피해. 예? 그랜저는 사야 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안 피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성당도 가만히 보면은요. 성당도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 신부님들 이렇게 새로 성당 지을 때 이렇게 가서 보면요. 교우들 한 2,500명, 3,000명이면요. 그 교우들 죽어라 모아야 30억 모아요. 그런데 설계를 한걸 보면 50억짜리, 100억짜리 해놓은 성당 많아요. 그러면 50억, 100억짜리 해놓으면은 50억이 들어간다. 그럼 교우들이. 5 0억 우리가 어떻게 내지? 나 돈도 없는데 또못 내는 교우들은 미안해서 성당 못 나오고 아 성당 짓는다는데 교우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네. 신부님이 반짝반짝 웃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죠. 하느님 집 짓는다는데 왜 돈을 안 내냐? 맨날 욕하고 그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욕심 때문에 욕심을 안 피면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요. 얼마나 좀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 생태마을 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80만원 준다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 60 넘은 사람은 안 써요, 우리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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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 많은, 어, 신부님, 신부님 노인들한테 강의하면서 살으라 하면서 왜 60? 우리는요, 우리 직원 23명이 다 60이 다 넘어서. 그래서 우리 우리도 세대 교체가 필요해. <laughs> 그래서 지금 최고 나이 많은 직원 70에 70. 근데 우리는 안 내보내요. 70 내신가 최고 나이 많은 직, 우리는 안 내보내요. 일을 할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안 내보내는 게내 기본 목적에. 이제 젊은 애들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애들 180만 원 준다니까 3달 실습 3달 그를 주나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여기를. 왜내 자식만은 연봉 3,000, 4,000만 원 되는데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 버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4만 달러 버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이 연봉. 그 4만 달러면 얼마냐면 우리나라 4,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이면요,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어떤 줄 알아요? 5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도 자기네들은 저소득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벌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욕심. 어, 진짜 욕심. 한 달에 300만 원만 벌면 먹고 살만 해요. 막말로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300만 원 먹고 살만 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 애 학원만 안 보내면은 충분하지. <laughs> 근데 그냥 애 학원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힘든 거지 그러지 않으면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욕심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 이 많은 거. 이 어떤 그 명왕성이랑 영화 찍은 감독 얘기 아니에요. 전교 2등 하는 여자 아이가 있었대요. 전교 2등, 전교 2등이면 공부 참 말로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교 610명 중에 597등에서 597등. 했어. 597등. 네. 네. 전교 2등이 뭐야? 난 전교 100등 안에만 들어도 원도 한도 없겠어. 근데 2등 하는 애한테 엄마가 맨날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1등을 못해 오냐 이거야. 얘는 근데 죽을 만큼 해도 그 1등을 못 따라가는 거야. 죽을 만큼 해도. 죽을 만큼 해도 1등을 못하는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한번 1등 하는 애가 뭐 몸이 아팠는지 어땠는지 시험을 잘못 봐 갖고 얘가 전교 1등을 한 거야. 그러고 엄마한테 1등 딱 성적표를 주고 딱내 네 말하고 죽었어요. 이제 됐지? 이제 됐지 엄마 욕심 채웠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아파트에서 때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들 욕심 때문에 수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영원히 수도 없는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한테 뭐라 일해라 일해라 그래야지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포크레인 가르치라 이거 포크레인 트랙터 용접 기술 기술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사는 게 재밌거든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 너무 많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빚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빚도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뭐 걱정해. 그걸 뭐 걱정하고 그래.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아 내가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줘요?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빚에 눌러서 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30살에 은행에다 대출해갖고 집을 사요. 평생 갚아요. 평생. 평생. 그러니까 빚 갚는 건 갚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은 10년 갚을 거 20년에 갚으면 되잖아.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그 참! 아무것도 안 쓰고 죽을 둥살둥 10년 갚었어 그래서 이제 좀 숨통 좀 실라고 그러는데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50평짜리 아파트를 또 사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대출받아갖고 50평 쭉통 평생 그냥 돈한 푼도 못 쓰고 집만 늘키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하러 살아? 조금 빚을 천천히 갚고 때가 되면 갚아지는 거니까. 그뭐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러고 살아야지 사는 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다라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 욕심 피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동양 증권 뭐또 사고 났죠? 내가 부산 저축은행 때도 강의 때 얘기했어요. 나라 경제가 3%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예요. 그러면은 이자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나라 경제 성장률이 7%면은 이자 7%줄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년 이상 지금 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떤 은행에다가 너도 3% 이상 주는 은행은 없어요. 만약에 이 은행이 10% 준다? 그럼 이 은행은 문제가 있는 은행이에요. 근데 동양증권이 10% 준다고 그런 거예요. 10%. 그러니까 내가 평생 3억을 모아뒀어. 3억을 모아뒀는데 3% 주면은 얼마야? 한 달에 많이 받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1 0면 3억이면 얼마냐면은 그래도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요? 300만 원을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양증권에 맡기는. 그리고 2조 원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2조 원이. 욕심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야. 그럼 이분은 3억 모으느냐고 평생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안 하고 3억을 60에 딱 모았어. 이번에 25%, 65세 이상 25%가 이이 여기 동양 증권에 돈 날린 분이 25%가 65세 이상이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3억을 모아 갖고 어떻게 동양 증권에 맡기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오니까 생활비 된다고 하고 맡긴 거야. 그러면 평생 한 푼도 못 쓰고 3억 날라가니까 남은 인생도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내 신조는 뭐냐? 그 달에 번건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 <laughs> <laughs> 그 달에 번건그 달에 다 쓰자. 어, 이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지난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미국 경제 위기 왔을 때요. 우리나라 이민자들은요 돈까아와집 사서 집값 다 반쪽 났어요. 근데 멕시코애들은요 주급을 받아요. 미국애들은 금요일날 받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모여서 먹고 쓰는 거야. 그리고 또월일부터 죽으라고 일하고 금요일날 또다 뭐. 그래갖고 그분 내가 그때 강의 갔을 때 그분들이 저 사람들이 인생 제대로 사는 거라고. 우린 평생 살면서 고생만 했지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쟤네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모여가고 먹고 그냥 쟤네들은 날라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 편이 아니고요 그냥 날라갈 것도 없으니까 속 쓰리는 거냐? 한국 사람들만 그냥 집딥다사돈 한국 사람들은 속 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라 써라 쓰고 열심히 벌면 된다 쓰고 물론 저축도 해긴 해야 되지만은 아돈 아까워갖고 한 푼도 못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욕심이 어 얼마 전에 뭐 무슨 여행사에서 200만 원을 주면 뭐2 0 2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모인 지 모른다고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200만 원을 줬는데 2억을 벌게 벌리게, 벌리게 해 준다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넣는 게 뭐야? 다 이놈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5%줄 테니까 돈 맡겨. 믿지 마세요. 네, 3%만 맡기세요. 3%만. 그래갖고 괜히 소중하게 모은 돈 하루아침에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날리는 대신 쓰는 게더 나아. 먹고 돌아다니면 억울하지는 않잖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날라가면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 신부 말을 좀 들으세요. 이 모든 게 쌓여갖고 뭐가 되냐, 미움이 돼요. 모든 게 쌓여갖고 미워.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 미워 죽겠으면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 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뚜들도 패고 그럼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자식 해레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막막 돼지 꼬이 말려서 머리 말려 갖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고 미워 안 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느라 병원비 내느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은 미워야 안면 미워, 솔직히 미워요. 미워요. 사람이요이 세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건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 안에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얇아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뭐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미움이 꽉차 있고 분노가 꽉차 있는 사람이. 그럼 미움이 많으면 NK 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러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왜 걸렸어? 난술 먹어서 걸려. 술 먹어서. 술 먹어서. <laughs>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운전을 음내를 운전하고 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 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걸 싹왱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길 일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 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어, 정말 심장이 쓰러.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신경에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을라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결할라 그래. 그냥 전부 그냥 다 사랑할라 그래. 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해.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 사람도 사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저 사람도 <웃음> 사랑하고 <웃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다 사랑해요? 에이, 이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삐죽한 놈이 있어, 삐죽한. 말 한마디라도 상처주는. 꼭 나한테 미움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에이, 늘 한지름 얘기지만 에이, 기분 좋게 파마를 했어. 근데 삐죽한 놈이 한마디에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냥 그 사람만 만나면 너무 미운 거야.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또 해줘요, <laughs> 응, 해주는데 또 겨울에 또 한다는 소리가, 응? 저기 뭐야, 응? 남편이 돈못 벌어 월, 옷을 이렇게 후줄구리 입고 다녀. 또 쬐. <laughs> 착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왜 그렇게 써?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누굴 소개시켜주면, 별난 놈을 소개시켜, 별난 놈. 찔러도 안 들어가는 놈. 니가 어? 파마비 대줬냐, 아니, 씨. 파마지도 안 대줬냐. 내가 떡판 같은, 니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요, 별난 사람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근데 동그란 사람은 어?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착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laughs> 그고 어디 가서 울어? 성당 가서 우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서에 모두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다 사랑했어요? 예수님? 나는 성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다 사랑한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막 살리로 가는데 12년 동안 하혈한 여자가 예수님 딱 붙잡아요. 그 네. 예수님이 가다가 어, 내 몸에서 기적의 힘이 나갔다. 누구냐? 제자들이 막 찾아요. 누군가. 그때 여자가 저라고 제가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거 고치려고 재산을 다탕진해 갖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만졌다고. 그러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랬을 때 진짜 어깨 우쭐했던 건 제자들이에요. 야. 우리 스승님은 옷만 만져도 저렇게 다 낫는구나. 참 기가 막히다. 다음에 누구야? 뭐 회당장 딸이 죽었다고 가자. 쫙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돌변해. 회당장 집에 들어가고 엄마 아빠 들어오라 그러고 1 2명 중에 딱3 명만 불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만 들어와. 딱 세만 데리고 들어가요. 아니 갔으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야 될 거야. 다 같이. 근데 왜 세만 데리고 들어가? 아홉 명 기분 나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당시민하고 어느 뭐 환자 방문을 갔어. 근데 한1 0 명이 갔어. 근데 본당시민이 다 같이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 데레사, 루시아, 나머지 <laughs> 서 있어. <laughs>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아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 다 데리고 들어갔대. 왜셋만 데리고 들어가? 예수님이또 저기 뭐야?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잖아요. 다볼산. 이게 다볼산이 내가 가봤는데 5 8 0 m 요 나자렛에서도 보이고 나인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에서도 보이고 가나 가나의 혼인 잔치 포도주 막 거기서도 보이고 심지어 갈릴리에서도 아 보여. 다 보인다 그래서 이름이 다볼산이야. 다볼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름도 어쩜 이렇게 잘 졌는지 몰라. 이스라엘에서 다볼산. 다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러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 셋만 데리고 올라가요. 아니 예수님도 열둘 중에 셋만 끼고 도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신자 삼천 명다뭐 네모난 놈, 동그란 놈, 세모난 놈, 별난 놈, 삐죽한 놈다 사랑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건요, 영양이라는게 있어. 영양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는 영양이 있어야. 10명을 사랑할 역량이 10명만 하면 되고 20명 사랑할 20명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성당 세례 받았던 이유 하나로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미쳐 미쳐. 예수님이 계세만이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자그러더니 갑자기 가까이 베드로 야고보 요 세만 요한 요한만 세만 오라 그래. 아이처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아홉 명 그러니까 그중에 배신하는 놈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오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카 2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은 해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편지에 적어, 적어 보내는 말에 누가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그와 상종하지 마십시오. 상종하지 말래잖아요.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어요.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처럼 타이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기준이 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는 말래 그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좀, 이, 좀 나같이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 에, 조금 더 높은 단계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 사실 나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약해요. 여기 우리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제 상추, 막 이제 쑥간 뭐이런거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요. 제발 따지 말라고. 또 상추를 따도 이게 잘 이렇게 솎아내면 되는데 깔, 깔린다 그러잖아요. 잘 깔리면 되는데 서울분들은 뽑아. <laughs> 그럼 여러분들 상추가요. 자라면 1m 까지 자라요. 1m 까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추는. 근데 그걸 뽑아버리면은 우리가 그씨 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데. 그 뽑아갖고 또내 몰래 또막 봉투 얼마 아예 올 때부터 봉투를 갖고 오나 봐. 생태마을 가면은 우리가 뜯어갈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 힘들게 농사지는데,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사람이요 우리가 공짜 좋아하잖아요. 공짜. 그것도 생태마을 이렇게 자연으로 농약 안 치는 거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 가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면 그랬겠느냐. 어.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사람을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해 안될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하겠어? 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하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해서 난 너무 기분 나빠. 앞으로 나. 너 나에 대해서 지금 헛소문을 퍼트리는데 나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트리는데 너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너너난 어, 그런 말한적 없어. 내가 들었대니까. 어? 나한적 없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말안 해. 그래서 속에서만 끓이는 거야. 저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울고 예수님하고만 그러고 상대, 나의, 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남편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안 하고 참는 거야.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폭발을, 폭발이, 폭발이 돼갖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래갖고 그냥, 이 가스불 켜놓고 그냥, 폭발을 그냥. <laughs> 방화의 16%가 확김에 질르는 불이 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참 그래서 중요한 거 용서라는 게. 에, 여러분들 파바로티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다음에 플라치도 도밍고 이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984년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 백혈병에.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 갖고 이제 이 치료를 다니는데 그때는 뭐 30년 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국 시애틀 시애틀로 이제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호세 카레라스가. 근데 이 카레라스하고 플라치도 도민군 원수야. 원수 어느 정도 원수냐면 카레라스는 전라도 사람, 플라치도 도민군 경상도 사람. <laughs> 네. 쉽게 말하면은 그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무슨 법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도밍고가 공연 가는 데 카레라스는 안 갔어요. 그리고 카레라스가 공연 가는 데 도밍고가 안 갔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도밍고가 그 공연 갈때 그래요. 나는 카레라스를 부르면 안 간다. 아예. 이거 원수였어요. 근데 그냥 백혈병에 가서 그냥 카레라스는 이제 죽기 일부지. 돈도 다 떨어지고. 근데 86년에 헤르모사라는 재단에서, 헤르모사라는 백혈병 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호세 카레라스는 너무 신나는 거죠. 이제 내가 유명하니까 이런 데서 날다 도와주는구나. 그래 서그 헤르모사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 갖고 병이 다나요 병이 다 나아 갖고 이제 이제 카레라스가 너무 또 유명해진 거 나도 이제 87년에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 훌륭한 성악가다. 그래서 그 전에는 카레라스를 몰랐는데, 어뭐 CD를 사서 들어보니까 목소리 너무 너무 곱더라고. 아이 사람이 10%의 생존율밖에 안 되는데 이걸 극복하 이 아름다운 노래를 나도 CD를 많이 샀죠. 그러고 아마 그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봐 요 카레라스가.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제 헤르모사라는 재단한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연락을 하고 정관을 보내 보내달라 고 그랬더니 정관에 딱 창립자가 누구냐면 플라치도도민고야 원수 돈을 받아갖고, 원수 돈을 받아갖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뛴 거죠. 내가 이 원수 돈을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병을 내가 이거 치유데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원래 이런 재단은 없었다. 근데 당신이 병이 들었을 때, 플라치도 도민고 씨가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 도와준다면 자존심상에서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이 재단을 당신을 위해서 설립한 거다, 당신을 위해서. 예, 그래갖고 도와준 거이 카레라스가 이 얘기를 듣고요. 너무 창피했던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미워했던 플라체도 도민고한테 마드리에 대해서 도민고가 공연할 때 올라가요. 올라가고 노래 중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 달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당신을 그렇게 미워한 나를 예, 도밍고가 딱 일으켜서 아니라고 당신 목소리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계 3대 테너 플라치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예, 파바로티 파바로틴이 제 세상 떠났지만 그 노래를 나도 저기 뭐야 그 잠실 체육관에 그세 분이 왔을 때 노래 했는데 둘이 이렇게 바라보고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다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는 노래 중에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카레라스하고 도밍고가 같이 노래를 둘이 부르는 거 이게 둘이 부르면 멋있거든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그런 카레라스가 피파니스미눔 그러면서 이온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웃음> 감동을. <웃음>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용서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용서할 때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신부님, 근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몰라. <laughs> 그건 남편이면 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어,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인생을 살면서 일이 없어. 게을러.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많은 사람은요. 딴 생각을 안해 일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난 앞으로 5년 후에 뭘할 거다. 10년 후에 뭘할 거다. 20년 후에 뭘할 거다. 30년 후에 뭘할 거다. 제가 요즘 잠비아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면은 한 50대신 분들이 어 신부님, 저희도 가고 싶어. 얼마 전에는 70대 분들인데 어 신부님, 저희들 할머니들이 저희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희들 재주가 있대. 뭘, 무슨 재주가 있냐니까, 우리들이 셋이 간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가자! 그래갖고 할머니들 이름 다 적어놓고 갔어요. 내년 7월 1 5일날 가려고. 응. 어.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는 시민님, 아무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7월 15일 가기 전에, 여 우리 생태마을에서 벽돌 쌓는 조족 기술 가르쳐 줄 거야. 예. <laughs> 예. 네, 네, 네. 네. 진짜로. 조조 기술 그리고 아프리카는 집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무슨 뭐뭐 뭐 냉난방 시설 안 하잖아요. 벽돌만 쌓으면 돼. 벽돌 쌓고 지붕만 하면 집이야. 그런데 그 벽돌도 이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 개미산, 그 개미산이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튼튼한지 장정 둘이서 곡괭이로 한 달을 깨도 못 깨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큰 포크레인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거는 30분이면 깨요. 근데 그 개미산의 그 흙으로 벽돌을 찍으면요, 이거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 요 그래서 내가 벽돌 찍는 기계도 이제 사서 이제 보낼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가갖고 벽돌 찍고 그냥 조족 그대로 쌓으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일은 천지가 일에 천지가. 내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지.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죄를 안져요그 다음에 시기, 남 칭찬해 줘라. 아, 옆에 사람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 주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줍시다. 에?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다 같이 예. 그러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부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긍정적인 판단을 해야 돼. 긍,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오로지 한 분만이 할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수 있다. 저는 사실은 어, 요즘 어,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그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은 구원 받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구원은 누구한테 유보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유보된 거예요. 구원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근데 우리가 저 사람 구원 받는다 이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요 인간이요 도를 넘어 쓰는 거예요. 오로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다.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우리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 할건 아니오만 해야지. 누 저는 쟤는 저 지옥 갈 거야. 쟤는 연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당 갈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 가끔 우리 천주교는 요즘 어, 제가 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천주교는 굉장히 요즘 넓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난 전적으로 동의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500년 전, 1000년 전 조상님들은 세례 못 받았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 있어요? 아니죠. 그럼 천당 가 있어요? 모르죠. <웃음> <웃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보시켜줘야 돼? 하느님께 유보시켜줘야 돼요. 아니 세례안 받았어도 착하게 양심적으로 자연의 순리 따라 살아간 분은 하느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그 다음에 욕심 피지 말고. 1도하기 1은 2예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한 번에 열 걸음 갈라 고 그러면 떨어지든지 넘어지든지 까지든지 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인생에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저도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나도 욕심 많이 폈었죠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그 펴본 결론 아니다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만 살면요 남의 재물 탐내지 않는 사람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굉장히 아주 요즘 뜨는 배우 엄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아, 요즘 뜨니까 돈좀 오천만 원 내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가갖고, 어, 당신 돈좀 내놓으라고. 그게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내고 싶을 때 내는 거지. 내가 내린다고 부자라는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고. 그거 강도지 이제 강도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이 3억을 도와준 거는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낸 거예요. 내가 강제로 내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딱두 명. 우리 어머니하고 형한테만 강제로 내라고 그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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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욕심 피지 말고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평화가 없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왜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